제가 왜 지금 저희 집 다 더러운 거를 자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풍기 구멍이 왜 막혔을까요? 다 털입니다. 털로 다 막혀있고요 지금. 이게 뭐야? 털 때문에 난리 났던 지난 날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 건조기 광고가 들어왔다. 지혜야! 이거는 캣타워가 아니란다. 내려와 빨리. 내려가! 뭐 내려가. 무게는 박스에서 그냥 뽑을 정도로 들을만하네요. 이게 막 캣틀처럼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치? 까매서 안 보인다. 엄마 이거 설치해야 돼. 빨리 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애동이가 정색이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넣어줬어요. 뭐해 셋이? 난리가 났냐 동네. 너는 왜 여기다 똥꼬를 대고 있어 후추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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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엄마 빼줄게 빼줄게. 와우. 이제 직접 써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좀 들어가기 좋아하더라고요. 또 들어가니? 지금 정세 같은 경우는 까매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초점도 잘 안 잡히는 상태예요. 뚜껑을 이렇게 밀었을 때 멈추거든요. 가다가 자동으로 약간 천천히 내려가는 변기 뚜껑 같은 느낌? 그래서 아기나 고양이들한테도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볼래? 정세기는 어떻게 보면 천재일 수도 있어요. 말을 다 알아듣기도 하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수건은 이렇게 마치 시몬키처럼 생겼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넣었고요. 일곱 개 넣었는데 지금 공간이 남죠? 면으로 된 베개 커버 한 장, 러던티 하나, 땀 흘릴 때 입기 좋은 그런 운동복 재질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많이 넣으셔도 금방 마르더라고요. 저희 냉장고 바지, 잠옷 반바지, 스쿠비투 티셔츠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잔뜩 넣었는데 반절 정도 찼거든요? 닫아주시고 전원을 켜시면은 아마 자동으로 지금 표준 모드에 적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계 모드를 누르시면 얼마 돌릴지, 야 왜 꺼? 얼마를 돌릴지 고를 수가 있어요. 양이 많다 하시면은 이렇게 최대 맥스 3시간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이 표준 모드를 했을 때 얼마나 잘 건조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거 버튼 눌러 끄시면 정색이 지진이라 놀랐다. 청소기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소리가 나고 있고요. 저 뒤에서 지금 환풍기에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정세가 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지. 정지 시키면은 바로 멈춥니다. 바로 빼시면 되고 닫으면은 이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급하면은 그냥 이렇게 열어요. 그냥 열었다가 닫으시면은 그냥 다시 이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탁기보다 쉬워요. 정세아 너는 왜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오고 거기서 바람을 막고 있어? 정세아 쾌락의 신이 있었다면은 아마 너처럼 생겼을 것 같아. 지금 계속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앙팡이는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고 되게 애동이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드라이기나 청소기는 휘잉 소리라고 하면은 이건 약간 소리거든요. 지금 정세기랑 같이 다 돌아간 건조기를 확인하러 왔는데요. 열어볼게요. 끝난 지 꽤 몇 시간 지났거든요. 제가 까먹고 있다가 지금 봐가지고. 근데 아직도 옷이 따뜻해요. 그럼 면으로 된 베개 커버로 돌렸었는데 자세히 봤을 때는 털이 아예 없어요.
머리카락이랑 고양이 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털이 아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런 반팔티도 아주 뽀송하게 잘 말랐습니다. 일단 냄새가 완전히 건조된 냄새가 나요. 내가 이번에 섬유유연제를 안 넣었더라고. 이게 지금 미니 건조기용 섬유유연제가 여기서만 유일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써봤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고 못 넣었어. 다음 테스트 때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건이 되게 바삭바삭 포근포근하게 바싹 말랐어요. 1인 가구 일주일치 수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젖은 부분 없이 잘 말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필터를 빼서 얼마나 붙어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쪽을 벌써 이렇게 먼지들이랑 털들이 뭉쳐서 이미 먼지 덩어리가 생성이 됐네요. 이게 지금 이 한 번 빨래 돌린 거에서 나온 먼지들이에요. 이 애동이 털처럼 이렇게 먼지들이 자연 건조 못하겠는데? 아이고 똥아. 아이고 똥아 너가 털을 다시 다 붙였네. 제가 또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좀 적나라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초록색 수건이랑 흰색 수건에다가 고양이 털들 붙여봤어요. 빗이랑 실핀으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좀 양모펠트 하듯이 털을 좀 붙여보았거든요? 너 털이야 너 털. 뭘 또 너 털을 먹으려고 해. 요거를 다른 옷들이랑 같이 건조기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건을 확인해봤더니 눈에 보이던 털들은 다 떨어져 있었고 이 털들끼리 몰려서 덩어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덩어리만 톡 떼내면 되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 털들이 다른 옷에 엉겨붙었나 해가지고 다른 옷들을 뒤적뒤적 거려봤는데 그 옷들에도 털들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지 하고 또 필터를 또 열어봤더니 필터에 이렇게 감자들처럼 털들이 다 동글동글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양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하죠? 자 다음은 옷감 줄어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조기는 옷이 줄어들어요. 아무리 비싼 건조기라도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말리게 되면 원단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수건, 뭐 담요나 이불, 속옷 이렇게 좀 자주자주 막 빨아도 되는 것들을 많이 건조기로 사용을 하세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표준, 소량, 탈취코스를 사용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옷감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제품이라 60도 이하의 바람이 나오는 저온 제습 기능 기본으로 있어서 다른 미니 건조기에 비해 옷감 줄어드는 거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더니 일반 면 티셔츠의 경우 부위별로 5mm에서 10mm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아끼는 옷들보다는 수건, 속옷 이런 거 돌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끼는 옷들은 어떻게 관리하냐? 건조기 왜 쓰냐? 아끼는 티셔츠나 니트, 셔츠, 청바지 이렇게 좀 세탁하기 애매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드라이 맡기는 놈들. 위닉스 건조기에서는 의류 관리 코스라는 게 있어요. 저도 미니 건조기를 1년 넘게 써왔지만 이 기능은 처음 보는데요. 냉풍으로 먼지를 털어주고 살균까지 해주는데 이게 그 스타일러 아시죠? 에어드레서 그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짱이죠? 실제로 한 번도 세탁한 적 없는 새 옷들을 넣어서 30분 돌려보았는데 옷장의 꿍꿍한 냄새도 빠지고 옷이 하나도 안 줄어들었습니다. 진짜로 줄어들 줄 알고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써놨었는데 안 줄어들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필터는 안쪽에 UFO같이 생긴 거 딸깍 뽑아가지고 무지포 같은 필터만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한 3번 정도 사용하면 갈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수십 번 돌리고 털이 몇 밀리미터 쌓였을 때까지 버티다가 왜 요즘 털이 잘 안 떨어지지 싶을 때 갈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대요. 막혀서 잘 안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작은 흡기 필터는 3개월마다 갈아주시면 되니까 그냥 까먹고 지내다가 어쩌다 한번 갈면 될 것 같아요. 굽히는 게 낫지 않을까? 집으로 전화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엄마 어딨냐? 밖에 나갔는데 엄마 핸드폰 안 받아? 응. 엄마 건조기 쓰고 계셔? 어 쓰고 있어. 어떻대? 좋다고는 얘긴 하는데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그런 거. 알겠다. 이 도움 안 되는 놈아. 동생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 엄마. 왜? 어디 갔어? 나 여기 롯데마트 왔는데? 엄마 장 보러 갔어? 월요일이라 없는 해. 어. 그게 인터넷에서 완전 품절이라가지고 왜 있어? 아니 엄마 그 건조기 써본 소감을 물어보려고. 건조기? 어.
아, 좋기는 진짜 좋더라. 근데 그게 한 1시간 20분 정도 하니까 거의 다 말려네? 어, 맞아. 빨리 말라. 햇볕에 말리면 왜 뻣뻣하잖아, 수건이. 근데 그거는 부들부들하더만, 진짜로? 그래가지고 피부에 닿을 때 조금 부드럽기는 하더라고. 일을 덜었지, 엄마가. 그거 때문에. 습한 날. 이럴 때는 진짜 완전 좋겠더라. 조금 수건 빨리 다시 돌려줘. 어? 뭐라고? 왜 안 들리는 척 하세요? 너 그거 찾아볼 거야, 캔? 어. 왜 너 찾아봐도 없을 걸 아마? 어, 당근마켓 이런 거 찾아보게. 어, 들어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털 제거는 잘 되는 편이다. 하지만 콕콕 박혀있는 얇은 털은 잘 빠지지 않기도 합니다. 솔직히 털이 100% 제거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코인 세탁소 건조기도 그렇고 돌돌이를 하셔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집사님들이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털을 잘 제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 소개하는 영상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1인 가구나 2인 가구나 강아지 고양이를 모시고 사시는 집사님들은 건조기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진짜로 꽤 괜찮길래 역으로 제가 여기다 또 제안을 했어요. 또 비밀 링크를 만들었어요. 더보기랑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네이버 최저가보다 훨씬 싸거든요. 너무 소문 내지 마시고 이거 광고주님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진짜로 필요하신 사고 싶은 분들만 사세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건조기 찬양자에게 들어온 건조기 광고 그리고 건조기 리뷰였습니다. 끝. 여보세요. 잘했어요. 애동이를 왜 때려? 정세가 아니 애동이가 때릴 수 애동이가 켤 수도 있지. 왜 애동이 머리를 그렇게 잡아 뜯으려고 하는 거야? 왜 또